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관심주 3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세아 재지, 두 번째 셀리드, 세 번째 셀레믹스입니다. 자, 첫 번째 아세아 재지. 온라인 마켓 및 모바일 쇼핑 증가에 따라 연평균 15.2%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 물동량은 2012년과 2019년 대비 98% 증가를 하고 있고요. 국내 1위 택배 상자 원재료인 골판지 표면지 1위어체인 동사의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지금 3월선 골든크로스를 타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줄 때 매수를 하면 5일선 꺾이기 전까지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셀리드. V100C 자궁경부암, 두부경부암 등 치료제, 향 PD1 항체의약품과 보형요법 임상 이상 중에 있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기반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 중에 있고요. V100C 면역 감문 억제제와 병용호 시너지 효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박스권에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어저께 윗꼬리를 많이 달았지만 이거는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 달은 헬스케어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눌림목 줄 때마다 좀 모아간다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셀레믹스. DNA 소재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아시아 유일의 독자 기술 기반 NGS 유전체 분석 소재 개발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 부분의 견조한 성장으로 2021년 흑자 전환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셀레믹스 같은 경우는 삼각수렴 조정 마지막 구간인데 조정 구간에서는 이제 방향성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어차피 삼각수렴 신규 상장 라인이기 때문에 위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집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지였습니다.